욥기서 18장을 읽었습니다. 자, 욥기서 18장에는 이제 두 번째로 수앗 사람 빌닷이 이제 대답하는 장면이죠. 여기서 수앗 사람 빌닷이 뭐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첫 번째로 이제 엘리바스가 네가 교만해서 그래, 에이, 이렇게 말이 많어 하고서 책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욥이 참 지혜로운 자가 다 죽었구나.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파가지고 내가 좀 말할 수좀 있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변호를 계속했어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이제 빌닷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게, 언제까지 그렇게 떠들 거야? 예? 지금 욥을 보고 하는 거야. 언제까지 너 그렇게 잘났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언제 끝나? 언제까지 그럴 거야? 언제까지?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을 해. 좀 깨달아야지. 깨닫지도 못하고 저를 계속해서 떠들고 있고, 지가 잘났다고 떠들고 있으니, 예? 우리가 무슨 말 하겠냐? 어째서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냐? 우리 보고 막 자꾸 책망한 거야. 잘못했다고 그러고, 어? 그러니까 내가 뭐 우리가 뭐 짐승이냐? 우리 짐승처럼 쳐다보고 그러면서 지금 욥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막 책망하고 욥 보고 너왜 그렇게 말이 많냐? 예? 저 언제까지 그렇게 떠들 거야? 가만히 좀 있어. 우리가 무슨 짐승이야? 우리 짐승처럼 여기게? 그러면서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야, 지금 막 울분을 터뜨리고 막 가슴을 두드려가면서 지금 원통하다고 막 하고 지금 욥이 좀 그러고 있으니까, 너 때문에 네가 그런다고 해가지고 땅이 버림을 받겠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냐? 아이고, 막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되게 욕을 먹고 있어요, 그렇죠? 막 책망을 하니까 빌닷이, 언제까지 그렇게 떠들고 있을 거야, 그냥 막 그러면서, 예? 우리가 너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를 뭐 짐승으로 취급하고 있어? 예? 어째서 그렇게 말을 하냐? 좀 잠잠해.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말죠, 하지. 예? 네가 그렇게 떠든다고 해서 뭐, 예? 땅이 뭐 버림을 받고 바위가 뭐 자리도 옮겨지고 그럴 것 같아? 악한 자는 예? 빛이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아. 예? 그러면서 지금 악인에 대한 얘기를 쫙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악한 자. 그의 말은 무슨 말이죠? 네가 악하다 그거지. 그렇죠? 욥 보고 네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네가 악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죠? 자, 그의 장막은 악인의 장막은 맞죠? 빛이 어두워지고 그의 등불은 꺼질 것이고, 너 지금 봐. 너희 집은 다 꺼졌잖아. 불이 꺼졌잖아. 다불 꺼졌고.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해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며, 악한 자는 지혜 꾀에 지가 빠지고, 그 다음에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러니까 네가 파는 웅덩이 네가 빠질 것이고 네 꾀가 네가 빠질 거야. 그냥 그런 얘기는 지금 욥 보고 네가 잘났다고 지금 자꾸 떠드는데 너는 지금 네 꾀에 네가 빠지는 거야. 네가 잘났다고 그러는데 그 웅덩이에 네가 빠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발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이 악인의 모든 일들은 그가 만드는 덫, 그가 만드는 함정, 그가 만드는 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얽어매가지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 자기가 가졌다고, 잘났다고 했던 모든 것들, 그 속에 자기가 빠진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악인은.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러니까 사방에서 이런 악한 자들은 결국은 우겨싸임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네가 놀라갖고 도망가. 사실 그렇잖아요. 잘못하고 나면 어때요? 어디를 가든 마음이 항상 졸여가지고, 항상 두려움이 있잖아요. 예? 미국에 이제 그런 얘기에서 뉴욕 거리에 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그 사람이 가다가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하나 떨어졌어요. 손수건을. 그러니까
지나가던 그 뒤에 있던 경찰이 이제 보고, 아, 여보세요 하고 불렀단 말이야. 손수건 빠졌다고. 불렀더니 그 사람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 거야.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을 붙잡아다가 무슨 일인가 조사해 봤더니 바로 그 옆에가 무슨냐 보석상이었었다며, 보석상. 근데 그 보석상이 그가 오래전에 10여 년 전에 그 보석 가게를 가서 털은 적이 있어요. 도둑이라는 적이 있었다. 근데 지금 바로 그 옆을 지나가다가 뒤에서 경찰이 부르니까, 아이고, 내가 걸렸구나. 이게 항상 그 마음에 불안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불안이 있었으니까 부르기만 해도 그냥, 뭐 그게 아니라, 뭐 조사해보지도 않고, 그 말만 하니까, 아이고, 이거 뭐 있구나.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가다 그냥 털썩 주저앉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하고 나면, 누가 뭐라 하더라도 마음이 막 그냥 항상 불안하거든요. 세상이 이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보거나 그런 말을 듣거나 그런 자기와 관련된 어떤 일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막 이상해지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잘못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완전히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이게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입니다. 죄는 계속해서 그 뒤를 쫓아서 그를 무너지게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춰질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언젠가는 드러난다 이거예요. 감춰진 것 같은데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언제나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거기에 있던 재앙이 기다릴 것입니다. 그 힘의 힘은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힘, 능력 이런 것들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진다.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기근이 온다. 그러니까 악을 행한 사람은요 언제든 자기가 벌어가지고 자기가 어떤 것을 얻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은 어디에 쫓겨다니다가 누구한테 그냥 착취해서 뺏거나 하는 이렇게 돼서 기근이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항상 부족하고, 항상 모자라고, 항상.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을 통해 가지고 내가 악을 행했어도 그 악을 행한 것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어떤 돈을 벌거나, 생활을 할수 있는 힘이 생겼냐면 못 생겨요. 아무리 그 사람이 처음에 그 일을 변호할 때 예를 들어 너저 어떤 일을 행하면 내가 돈을 얼마를 줄게. 그래서 돈을 받았어요. 받은 사람이 자기가 그걸 받고 나서 부자가 된것 같죠. 그러나 자기 일은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돈이 없어지고 말아. 그럼 또 기근이 와.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또 달라고 그래. 그게 또 받아야 돼. 아니면 또 다른 짓을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자기가 정당한 산업을 통해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느냐 하면 없어요. 왜? 기근이 계속 오니까. 계속 그의 기근이 따라오는 거예요. 기근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쇠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 돼. 결국은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버리지 않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갖다가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지금 욥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잘못된 게 있어서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야 하는 거죠.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야. 자, 이거 얼마나 이게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 지금 어때요? 욥은 지금 온 몸에 막 만신창이가 돼서 다 그냥 구더기가 막 파먹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이런 환경에 놓여 있는 이 욥을 향하여 예? 지금 그러니 그의 피부를,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킬 것이고, 사망이 그의 지체를 먹는다는 게 뜯어먹는 게, 구더기가 막 뜯어먹듯이, 그냥 뜯어먹 사망이 너 지금 뜯어먹고 있네. 죽는다, 이거지. 아, 이 얘기를 듣는 욥의 마음의 심정은 어떨까요? 예. 그죠? 이렇게 그냥 마음이 아픈 거야. 굉장히 힘들고, 아픈. 이런 일을 지금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의 그런 공포의 왕에게 잡혀가고 지금까지 의지했던 자기 모든 것들 장막에서 뽑히 다 없어진다. 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있었던 모든 거 양떼, 소떼, 뭐 나귀 전부 다 뺏겼잖아요. 다 뺏겨버렸잖아요. 공포의 왕에 잡혀 공포가 그의 마음을 계속 억누르고 있을 것이다.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그가 내가 만들었던 모든 산업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마다 다 차지하고 가져가 버리고 유황이 불이 오고 그 밑에 부리가 마르고 위로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할 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자, 이 빌닷이요 해도 해도 좀 너무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그가 잘못했어도 이렇게까지 막 그냥 험담을 하면 되겠어요, 그죠? 예. 그는 광풍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고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거예요. 지금 욥은 어때요? 아들 딸다 죽었잖아요.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고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어. 다 도망가잖아. 아내까지도 막 욕을 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막 지금 아내가 도망간 얘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뭐 그의 집에 거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 혼자 남았어. 지금 이 욥의 형을 키면서 재산도 없죠, 그렇죠? 자식도 없죠. 그럼 누가 그 남아 있겠어요? 이뭐 저희 부인이 남아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간에 이렇게 다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그의 운명은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이게 너다 그거지. 언제까지 떠들 거야? 언제까지? 예? 네가 그런다고 해서 뭐이 일이 바뀌어져? 바위가 뭐딴 데로 옮겨져? 땅이 옮겨지나? 예? 네가 그런다고 해서 내 형편이 지금 사라지는 거야? 바뀌어지는 거야? 아니잖아. 깨닫고 회개해야지.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의 회개. 언제까지 떠들 거야? 지금 그렇게 욥을 향하여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에게 당한 그 모든 일 하나하나를 탁 들춰가면서 그것이 바로 내 꾀에 네가 넘어진 것이고 네가 행한 그 모든 올무에 네가 빠지고 내 웅덩이가 네가 빠진 거야. 그래서 이런 거야. 악한 자는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너도 지금 내 모습을 봐라. 네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잖아. 하고 지금 욥을 향하여 맹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걸 읽어 보니까 이 빌닷이요. 너무 잔인한 것 같아. 그렇죠? 얼마나 잔인하면 욥을 이렇게 그냥 압박을 하고 막 눌러요. 너무 이 얘기를 들은 욥의 마음이 어떻게 세? 그냥 이루 말을 다할 수가 없는 아픔이겠죠. 19장에 가서 잠깐 보면 글쎄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고 말로 나를 짓부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냐. 이 19장에서 이제 욥은 이제 막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만은 하여간 이 욥을 향한 공격이 너무 강력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이 빌닷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위로하러 온다고 해도 온 사람, 또 그를 도로 온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를 갖다 더 괴롭게 만들고, 더 공격하게,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자칫하면 그렇게 공격하는 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돕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를 더 힘들게 만들고 그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내 말이 형제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까? 아니면 내가 똑똑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잘났다고 그 사람한테 훈계하고 얘기하고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난 너를 위해서 너 사랑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칼로 쑤시는 거지. 예. 이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린 그럴 때가 상당히 많아요. 너를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실상은 그것이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보다 잘났다 이거지. 내가 너보다 편안하고, 너보다 잘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하고서 우리는 말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보면서 항상 그 말이 결국은 나에게 쏟아지는 말이다. 나를 보고 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형제들을 향하여
너는이라는 말보다는 내가 너를 위해서 할수 있는 게 뭐냐? 나는 너를 위해서 네가 지금 어려움을 당해.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이 방법을 찾아야지. 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딸게 없다 이거예요. 그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본인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본인 사이의 문제일 뿐이지. 내가 그것을 알고 그 속에 그 생활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를 이러니 저러니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 이거. 그것은 오히려 더 아픔을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그런 어려운 형편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너를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가 있겠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도울 수 있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너의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 되게 하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접근해 가야지. 그를 갖다가 바꾸겠다. 그의 생활을 바꾸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특히 잘못하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을 바꾸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바꾸겠다. 너희들 왜내말안 들어? 그러니까 막 저주받는 거야. 이런 게 저주받고 이런 게 이렇게 우리는 말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것이 오늘 과연 그들의 성도의 마음을 바꾸느냐면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라고 전해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너는이라고 하는 것을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를 도울 수 있을까? 너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겠냐?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할 뿐이다. 응?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것이 오히려 낫다. 예, 그렇게 말하는 나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예, 참 그럴 때가 정말 많아요. 이 욥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오늘 우리는 이 말을 듣는 사람, 내 주변에 내 형제 가까운 사람에게 나는 너무나도 아픔을 주는 때가 참 많았구나. 내가 그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그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 적이 참 많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도 주의 날,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이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고, 내가 미련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 갈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죠. 지난번에 그 영국이 그 노예선들을, 노예를 갖다 이렇게 장사하는 노예 상인에 대한 그런 그 다큐 같은 것이 방송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그 노예를 막 지하에다가 수백 명, 수천 명을 갖다가 지하에다가 꼼짝 못하게 눕혀놓고 거기다 해놓고 거기서 뭐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집어넣고 그런 바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그 위에 그 교회에서 밑에는 죽어가는데 위에서는 교회에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인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더욱더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의 날주 앞에 진정 신령과 진정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진짜 받는 오늘 우리 하루가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